우리 유정이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저는 컬러풀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좀 관심이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섀도우를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컬러 마스카라 컬러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컬러가 너무 또 예쁘잖아요. 아, 블루 에메랄드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일상에 지치고 데일리하면 좀 지루함을 느낄 때 그냥 마스카라에 한번 컬러나 입혀볼까 하고 바르고 가끔씩 나가는. 요거 한번 도전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오! 컬러 나오고 있어요. 컬러 나오고 있어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네요. 예쁘다. 오! 예쁘죠? 귀여워, 귀여워. 저는 항상 보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키라키라. 키라키라키라! 뭔가 굉장히 유아틱하지만 전혀 유치하지 않은 굉장히 카와이한 그런 느낌. 약간 보라 컬러 색깔. 보라 컬러의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 끝에만 살짝 포인트 오늘 자 덜어서 보여요? 번쩍거려요? 우리 루스 막내 루스가 목에 립을 저렇게 많이 싸들고 했어. 그러니까요. 중대 좀 해봐. 너 아니 립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진짜. 아, 진짜? 요즘 자주 쓰는 게 네? 얘가 너무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따끈따끈하게 산 예쁘죠? 근데 내가 봐 약간 MLB 쪽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요. 그런 그 포인트 되는 거 립 좋아하니까. 립 포인트 예쁘겠다. 펄 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이 친구의 컬러는 돈이 있다. 예쁘다. 자, 이런 장밋빛.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이래가지고 한 잔 그 들이키는 줄 알았어요. 느낌 살았어, 느낌 살았어. 아, 야, 예쁘다. 예쁘다. 너무 무시한 거 잘 어울려.